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죄송한데 여기 이거 코딱지가 아니라 코티. 아. 제 모자 어때요? 성냥개비 같아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주연이에요. 주연? 저는 그럼 조연인가요? 이거 갖고 오신 거는 기타이세요? 제가 연주하는 건데 이게 스몰 기타예요. 아. 예. 네. 키티? 네, 저랑 친한 친구가 붙여준 거거든요. 아~ 네. 네. 주연님을 위해 네.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아, 로맨틱하셔라. 자, 그러면 제가 연주를 좀 해볼게요. 아, 저기 숨소리가 너무 커요. 제 숨소리가 들려요? 제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거 소리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정기다. 어떤가요, 저의 자진몰이 장단이? 저 국거리 장단 아니에요? 굿! 아, 그리고 제가 네. 드디어 차를 사서 오늘 소개팅 올 때 차를 타고 왔거든요.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려요. 혹시 네. 어떤 차인가요? 하모니카. 아. 겁나 빨라요. 같이 타실래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 말고 또 타는 게 있는데 오토바이. 제가 또 오늘 소개팅 한다고 여러 개 준비했거든요. 제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Yeah, baby. This is my baby. Yeah, baby. baby.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직업이 싱어송라이터라. 아, 취미가 노래신 거예요? 아니요, 취미는 그림이에요. 추상화 하나 그려드릴까요? 초상화요? 아, 뭐 추상화 하나, 초상화 하나. 예, 추상화 하나, 초상화 하나. 예쁘게 그려주세요. 아, 제가 그럼 그림을 Let it go. 다 그렸어요. 10세기 중세에서 유행했던 기법이에요. 직각 어깨. 아, 이제 목이 좀 마르네요. 술 한 잔. 무슨 술 좋아하세요? 예술, 기술, 그리고 당신의 입술.